학원 블로그인데 근처 맛집이나 뭐 디저트 맛있는 카페 같은 걸 굳이 쓰지 않을 때가 더 좋은 이유는 블로그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주제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주제 선정할 때 한 분야를 파는 게 좋다고 알고 있고 주제도 분야 안에서 세부적으로 좁혀가는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주제하고 키워드는 조금 다릅니다. 키워드라는 건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검색할 때 쓸만한 단어이고요. 주제는 말 그대로 어떤 카테고리의 범주인데 일단은 주제를 선정할 때 한 분야를 파는 게 좋은 이유, 예를 들면 학원 블로그인데 근처 맛집이나 뭐 디저트 맛있는 카페 같은 걸 굳이 쓰지 않을 때가 더 좋은 이유는 네이버에서 검색 기준에 어떤 것들을 상위로 보여줄까 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기준이 C랭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분야에서 일관된 주제로 오래도록 글을 쓴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좀 인정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글은 좀 뭐랄까? 믿고 볼 수 있다? 일종의 흥행 보증 수표처럼 인정해주는 로직입니다. 물론 그것의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 다른 주제가 생기기도 했으나 그래서 우리가 교육 블로그를 만들 거라면 여러 가지 주제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학원 블로그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글을 쓰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만약에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블로그 주제 중에 네이버가 경험적인 정보라고 많이 취급하는 주제가 있고요. 전문가들이 좀 나서줘야 되는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파악하실 수 있냐면요. 자, 네이버를 가시다 보면 메인 페이지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세요. 맨 처음에 이제 매스컴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읽을 만한 글들에 대한 것들이 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법률, 중국, 뭐 패션 뷰티, 동물 공감, 연애 결혼, 뭐 부모 아이,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관심 주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약 한 20개 좀 넘어가는 주제가 뜹니다. 뭐 엔터, 스포츠, 경제, 웹툰, 기타 등등 있죠. 요 파트들은 네이버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정보가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약간 전문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에서 어떤 글을 쓴다고 하셨을 때 이 중에서 장악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뭘까라는 거죠. 아이들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만약에 글을 쓴다라면 그걸 뭐 비즈니스 파트로 작성하실 수 있을 거고 국어 논술 독서관이어서 책에 대한 후기나 이런 걸 계속 쓰시는 거라면 책문화 같은 것도 가능하실 거고요. 이게 딱 보시다시피 교육이라는 카테고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나마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 아이. 이게 막 보통 이제 보육이나 육아 개념에 관련된 글이 많이 나오는 파트이거나 뭐 스쿨잼,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정보들이 뜨는 정보인데 이런 카테고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글을 꾸준히 발행하실 수 있다면 네이버한테 전문가로 인정받는 시간이 좀 단축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꼭 저기에 나와 있는 글만 쓰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에 딱히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뭐 카테고리 없이 발행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글을 쓴다고 하실 때 글을 다 쓰신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에 발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 게시판 기능이 있지만 여기 주체라고 있죠. 주제. 이걸 클릭하시면 방금 보셨던 25개의 카테고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글 이미지도 있고요. 학원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게 보통 뭐가 있냐면 교육 학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는 것 중에 대다수의 글은 교육 학문 카테고리를 쓰시든가 저희는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영어 표현을 가르쳐주는 거라면 어학, 외국어 코너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정말 약간 집중을 받기 위해서 학원 근처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뭐 스터디 카페, 뭐 카페 100선 뭐 이런 식으로 카페 10개 이런 식의 뭐 근처 맛집 정보를 추천한다고 쳐요. 그럴 때에는 딱히 없는데 그럴 때는 그냥 주제 선택 안 함 하시고 발행하시면 돼요. 딱히 어떤 곳에 주제를 꾸준히 쓰고 쓰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직 원장님들이 글쓰기가 생활화 안 되셨을 때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냥 글을 여러 개 쓰시고 나중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글을 많이 썼지라고 보시면 아 내가 이런 쪽 글을 더 많이 쓰는구나, 자주 쓸 수 있구나, 더 쉽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발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말하면 가장 만만한 건 교육학문이에요.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 같으신 경우는 뭐 미술 디자인이거나 공연 전시 카테고리도 있으실 거고요. 뭐 다른 부분도 가능하니까
아니면 원장님의 개인적인 칼럼이나 이런 걸 쓰실 때는 일상 생각 같은 카테고리도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카테고리 분류만 잘하게 되면 네이버한테 어떤 분야의 한 분야에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건 한 블로그 안에서 뭐 요 카테고리를 비슷한 건 두 개, 세 개 정도 쓰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카테고리 막 열 개를 갖다 돌려 쓰신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한 음을 파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음을 열 개를 파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한테 입품을 받고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음이 아니라 동시에 열 개를 손을 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 한두 개로 꾸준히 하시면서 점차 넓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요 기준을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네이버 마음에 쉽게 들 수 있는 기준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